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향설의 서재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향설의 서재는 이제 원장님께서 뭐 직장에서나 아니면 말과 관련해서 그런 거를 한번 우리 향설의 서재에서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권유를 해주셔서 그 책을 골랐는데, 이 제목이 이제 힘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이라는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락을 받아보니까 책이 절판된 책이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찾고 찾고 찾았는데 결국 6권밖에 찾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이 토론회를 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냥 전체 책을 읽고 여러 교수님들에게 제가 책을 읽은 그 후감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물론 이제 6권을 또 혹시 보신 분이 계시면 그중에서 보신 분 교수님께서는 같이 토론을 해주셔도 좋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내용은 아마 이제 쭉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굉장히 저희한테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도 평생 동안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도 사실은 이말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우리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예를 굉장히 많이 들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말의 해악에 대해서도 쭉 얘기를 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먼저 이제 지은이를 보면, 지은이는 조셉 헬류시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유태인이고 랍비라고 합니다. 율법학자이고 뭐 책을 14권이나 이렇게 썼던 그런 분이시라고 하고, 이제 책 내용도 보면 아마 유대인이기 때문이어서 그런지 주로는 이제 예를 든 것도 이제 유대인의 얘기를 많이 들고, 뭐 유대의 율법의 얘기를 많이 들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구약 성경 그쪽에 예를 많이 들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있다 보면 약간의 거부감도 있습니다. 너무 이제 유대인을 강조하고 유대의 율법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아서.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저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말이라고 하는 거는 말은 소문을 퍼뜨리고 뒷전에서 남을 헐뜯고 타인의 비밀을 폭로하는 일이 끼치는 해악을 통해 말의 중요성을 알리고 원만한 인간관계의 지혜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쪽 이제 보면, 책은 이제 1부 상처를 주는 말의 위험성, 2부 남의 얘기를 제대로 하는 방법, 3부 사람들과 얘기를 할때 지켜야 할 예절, 그리고 4부는 이제 치유하는 말의 강력한 힘, 5부는 올바른 언어 생활의 중요성,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의 가장 첫 장에 나오는 이제 예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걸 한번 제가 읽어보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유대 격언에서는 우리의 혀를 화살에 비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무기나 뭐 칼도 있고 그런데 왜 화살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랍비가, 한 사내가 자기 친구를 죽이려고 칼을 뽑았는데 그 친구가 목숨을 구걸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자 그 사내는 마음이 누그러져서 이제 칼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죽이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활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시위를 떠난 화살이기 때문에 되돌릴 길이 없어서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 말을, 혀를 화살에 비유했다는 거죠. 화살은 떠나면 되돌릴 길이 없는 것처럼 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 내뱉고 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거를 사실 우리도 살면서 정말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제 살면서 신체적 폭력을 심하게 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을 꼽는다면, 대부분 우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자아를 파괴할 정도로 가혹한 비난, 그리고 지나친 분노, 비꼬는 말, 사적인 장소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받은 모욕, 약점을 건드리는 별명, 숨기고 싶은 비밀을 폭로한 친구, 악의적인 험담, 또 유언비어, 이런 것 등으로 생긴 상처를 떠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잠깐 보시면 다 말로 인한 그러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또 이분은 이제 얘기하기를,
평소에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도 무도하고 잔인한 말을 할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이 주는 상처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나쁜 말이 초래하는 피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탓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뭐 이거 에이 뭐 이게 말인데 농담이 되려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그러한 말들이 결국 상대방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는 비수로 그 화살로 꽂혀서 심지어는 이제 생명을 잃기까지도 한다는 그런 심하게 얘기하면 예,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도적이 참여한다면 그가 훔친 돈을 주인에게 되돌려 줄수 있지만 악의적인 험담을 퍼뜨려 타인의 평판을 파괴하거나 공개적으로 남을 모욕한 자는 결코 그 피해를 되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중요성,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또 얘기하기를,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하고 정말 남한테 피해를 주기가 너무 쉬운데 이런 태도를 바꿀 수 없는 것이냐? 하지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힘써 노력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일부를 보면, 이제 일부는 첫째, 상처를 주는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 1장은, 보이지 않는 말이 칼보다 깊은 상처를 입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깃털을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요. 그 앞에, 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책에는. 그래서 저는 그 예를 다 이렇게 설명, 말씀드리지는 못하니까, 얘가 나오고 나서 뒤에 나오는 이제 설명을 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날아가 버린 깃털을 예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날아가 버린 깃털을 다시 주워 담지 못하듯이 당신이 저지른 악행을 진심으로 바로잡고 싶어도 당신이 내뱉는 말로 입힌 피해를 되돌리기란 불가능합니다. 마치 그 깃털이 날아가 버린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말이라는 것이.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부당하고 무리하게 헐뜯는 행위는 비방을 당하는 사람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말을 하는 당사자한테도 해롭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뭐 말실수할 기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고 정말 트라우마를 주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함부로 하고 친구, 자식, 뭐, 저기 부부간에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하고 나면 사실은 본인도 알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대부분 만약 우리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괴로워요. 저희들도 힘들고 괴롭거든요. 저희한테도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한테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폭언을 하지 않고 공손하게 말하려고 노력을 하면 대인관계가 훨씬 원만해진다 하고 이렇게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예를 든 거는 정치가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똑같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뭐 선거 운동이나 정치 담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후보 뭐그 정치가 개인의 문제에 집중해서 상대를 인격적으로 폄하하고 갈등을 생성하는 데더 집중하고 있다. 여기 이분은 이제 미국 분이니까 이제 미국의 예를 들은 거지만 우리나라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 후보자를 미워하고 경멸하고 증오하게 되면 그 후보를 찍은 사람을 향해서도 똑같은 경멸과 증오를 느끼기 십상이다. 왜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장에는 이제 험담으로 입은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이라는 게뭐 우리는 말을 한번 이렇게 내뱉으면 다시 한번 뭐 그런 말이 많이 있죠.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예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건데요. 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우리도 많이 느끼는 거죠. 남의 뒷담화 하는 거, 뒷담, 남 디스 하는 거. 우리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남의 장점을 칭찬하는 일보다 결점을 찾는 쪽이 100배는 더 재밌다고 합니다. 저희도 많이 느끼죠? 술자리에서 얼마나 재밌습니까? 남그 결점 찾아서 이렇게 뒷담화하는 게. 아무개가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 얼마나 충직한 직원인지, 얼마나 돈 관리를 꼼꼼하게 하는지, 얼마나 말재주가 좋은지, 칭찬하는 일은 별로 재미없죠.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남 단점을 찾아서
집당하는 게 제일 재밌는 거죠. 바람을 피웠네, 뭐 걔가 뭐 일을 못해서 해고당했네, 뭐 파산 신청을 했네 하면서 남의 불행을 씹고 우습지도 않은 농담에 배꼽을 잡고 웃는 쪽이 훨씬 더 재미있지 않은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유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유대 이제 그 타인에 관해서 어떤 말을 삼가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지 세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심각성이 낮은 유형부터 보면 첫 번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사실 정보와 의견,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허위는 아니지만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거짓말. 근데 이제 첫 번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사실 정보,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뭐 이렇게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결국은 그 말이 잘못돼서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크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보면, 설령 남에 대해 칭찬만 하더라도 의도치 않게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당사자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설사 사실이라고 해도 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여기 보면 허위는 아니지만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말.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는 라손 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예를 들어보면 사실은 사실이더라도 어떤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릴 만한 그런 말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누가 이런 동성애자래 뭐 사실은 맞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맞을 수도 있죠, 그 말이. 그렇지만 그게 결국은 요즘 아직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런 말들이 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릴 만한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분이 얘기하기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절대 남을 험담하지 마라. 틀림이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자문해라. 어디서 내가 이 얘기를 해야 하는가? 정말 내가 이 얘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해서 남한테 정말 해악이 전혀 없을 것인가? 그렇게 한번 자문을 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보통 타인에게 해로운 진실을 거리낌 없이 입에 담곤 합니다. 남을 흉보면서 얻는 재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남이 나에게 해주기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하라라는 황금률을 어긴다고 하죠.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운 이야기는 비밀로 간직하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타인의 민감한 이야기는 지어주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얘기하기는, 자신에게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든 심한 말로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은 쉬 잊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지 않은 말로 헛소문이 나서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사람과 화해하는 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사적으로든 공개적으로든 즉각 부인하는 방법뿐이다. 만약 그 같은 말을 한 게 사실이면 당장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고자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고자질에 대해서, 고자질도 역시 사실이죠, 사실.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러한 소문을 옮기는 일도 앞서 말한 황금률을 위배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자질에 관해서 이분은, 어떤 말을 들었으면, 그 고자질을 들었으면 죽을 때까지 묻어두어라. 그래서 그 묻어둘 수 있는 용기를 가져라. 그러면 그 말이 결코 터져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또 얘기하기를, 말로 이렇게 쉬워도 사실은 쉽지 않다. 이 조언을 따르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들이 아직 모르는 정보에 접근할 능력이 있는 정보통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소문을 퍼뜨릴 때, 야, 누구는 뭐 어쨌대, 뭐 이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 모르는 정보를 자기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좀된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정보통으로. 하지만 자기 소관도 아닌 문제를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는 일은 도리에 어긋나고, 더욱이 그 소문이 만약 사실이 아니고
당사자에게 해를 끼치는 정보라면 더더욱 끔찍한 일이다. 그리고 뜬 소문으로 당사자가 입었을 피해를 되돌리기 위해 나중에라도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행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말을 들었으면 죽을 때까지 묻어두어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상모략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상모략은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은 이 오델로라고 하는 영화나 그다음에 이렇게 오페라 같은 걸 보면서 정말 정말 큰 비극이라고 이렇게 느끼고 그랬었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그 오델로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델로가 질투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그 부하가 있었죠. 이아고라고 하는 밑에 있는 신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아고가 오델로의 아내 데스데모나가 아주 정숙한 아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모함을 하는 거죠. 다른 사내와 정을 통하고 있다고 거짓말합니다. 하지만 오델로가 처음에는 믿지 않은 거죠. 당연히 믿지 않지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만들어내고 계속 그런 의혹을 만들어내니까 이제 결국은 오델로가 이제 그 말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아고의 계략에 넘어가서 의심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의심이 커져서 아내를 죽이고 말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야 이제 그 이아고의 말이 거짓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 발견한 진실은 정말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부인을 남들의 모함을 받아서 그 거짓된 말에 속아서 자기 사랑하는 부인을 죽였으니까 얼마나 지옥이겠습니까? 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발견한 진실은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타인의 은밀한 미덕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야, 뭐 암흑의 교수가 토요일마다 여기 우리 여기 보육원에 가서 이렇게 무료봉사를 하고 있대. 이런 말을 마구마구 즐겁게 퍼뜨리는 사람은 사실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거의 없는 거죠, 사실은. 아무도 없다는 건 좀 과장이지만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남의 그 평판을 떨어뜨리거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소문을 마구 내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정보나 의견이라면 남들에게 전달하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해봐라, 한번. 그래서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첫째, 자, 그 말이 사실인가? 정말 사실인가? 그 다음에 사실이라면 그 내용을 옮기는 게 정당한 것인가? 여러 사람들한테 그게 공익에 부합되는가? 정당한가? 그 다음에 반드시 그 내용을 옮겨야 할 필요가 있는가? 왜? 다름 아닌 내가 그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맨날 하는 옛날 하는 날마다 하는 뒷담화가 재밌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은 얘기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하는 그 뒷담화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남을 험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남의 지위를 깎아내리고 자신의 지위를 높이려는 심리라고 이렇게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게그 사람을 깎아내려서 자기가 올라가려는 심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사실 다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추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데서 얻는 만족감은 엄청나다. 우리는 부인하지만 사실은 그렇다는 거죠. 정말 그런 만족감이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예를 들기는 우리가 보통 청소부 아줌마나 정원사의 사생활에 관해서 꼬치꼬치 열거하면서 열을 내가면서 뒷담화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회적 지위를 두고 경쟁하는 동료나 상관의 평판을 깎아내리며 험담하는 경우에만 우리의 그 우월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데에만 우리가 열을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뭐 어떤 법학자가 쓴 논문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인간의 나약한 본성 또는 나약한 내지는 사악한 본성은 이웃이 당한 불행과 그들의 결점을 안타까워하지만은 않는다 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우리 또 그런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강 이쪽에서 강 건너 불구경을 보는 거는 제일 안전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는 거잖아요.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런 본성은 사악하다. 사악한 본성을 우리가 분명히 물론 고상한 마음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사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을 험담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직접 대면을 못하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을 이렇게 또 험담을 하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래서 누군가를 우리가 험담을 하고 싶다면 뒷 얘기를 할 때는 남들이 자기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만큼 그 정도의 예의 있고 공정하게 얘기하는 태도를 일으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험담을 하면서 타인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온당할 때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이제 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이 뭐 직원으로 이렇게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 사람이 온전한 자기를 갖추고 있는지 아니 뭐그 무능한 사람인지를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할 때,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어떤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데 배우자한테 그거를 반드시 알려서 뭐 이렇게 해야 할 때, 뭐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의 타인의 치부를 드러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인의 사생활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과 얘기할 때 지켜야 할 예절,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날마다 사실 뭐 우리 가정생활, 그다음에 직장생활, 뭐 여러 관계,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겪는 그런 일들인데요. 첫 번째 보면 자,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날 때, 한마디로 표현하면 욱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부든 형제 자매든 친구 사이든 화가 날때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한때 아무리 애정이 깊었어도 둘 사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관계를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화가 날때 혀를 제어하는 능력이 견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화가 나면 노출, 배출을 해라. 그러니까 뭐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믿는다. 그래서 감정을 느끼면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근데 나는 이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왜 그래야 하는가? 자, 성욕도 똑같은데, 자, 성욕을 느낀다고 해서 그러면 상대를 성추행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듯이, 분노를 느낀다고 해서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당한 분노도 있겠지만, 하지만 화를 내는 사람 치고 자기가 정당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재밌는 그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부부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야, 여태 꼭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속에 쌓이는 화를 좀 풀어야겠어요. 그게 부부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당연히 그래도 좋다. 그런 다음에 이혼 준비도 기꺼이 내가 돕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속에 쌓인 화라는 거는 결국은 분노를 표출하는 건데 그거의 결과는 결국은 부부간에는 이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재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분노는 상대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파괴한다고 하는 거죠.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짓을 함으로 멍청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많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예를 보면 그 리차드 해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영국 배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예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구마구 막 고함을 지르면서 성기를 막 부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감독이 나중에 다그 성기를 부리고 난 다음에 불러갖고 조용히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만약 우리가 소리를 지르며 요란하게 화를 낸다면 다른 사람들 눈에 우리는 바보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바보가 된 기분이 들 테고 사람들이 우리를 업신 여기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그 뒤로는 화를 일을 하다가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화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화를 마구마구 내면 상대방들이 거기에 공포를 느끼고 자기가 복종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좀 이렇게 경외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바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진짜 저도 정말 저도 화를 좀 자주 내는 편이긴 한데 굉장히 절실하게 느꼈던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정신 나간 사람 같고 흡사 분노에 사로잡힌 짐승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이미 알면서 왜 그러는가, 도대체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화를 내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화를 낼 때, 그죠? 화가 날때 하는 말이 상처가 되고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대체로 사람들은 화가 날때 튀어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의 진심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상처를 주면 그 사람 받아들인 사람은 아, 저 사람이 진심이었구나.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할 때, 이 말이지 뭐, 우리 함부로 말막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내뱉지 않았었으면 이틀, 하루 지나면 다 잊어먹을 말인데 이미 말을 내뱉어버리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의 진심이었구나, 저게. 그래서 큰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하기를 자 내가 하지 않은 말은 처리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머릿속에 맴도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뱉어버리면 뱉은 말은 처리할 수 없다는 거죠. 머릿속에 있는 말들은 사실은 아무리 그 사람한테 정말 증오심을 갖고 있는 생각이 머릿속에 뱅뱅 돌더라도 하루만 지나면 다 잊혀져 버리는 건데 뱉어버리면 그 말은 처리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지나가고요. 시간이 너무 소요될 것 같아서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판하는 법, 비판을 수용하는 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만일 상대를 비판하는 행위에서 당신이 즐거움을 느낀다면 비판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좋다. 상대를 염려한다는 말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상대의 불행을 은근히 기뻐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욕망이 보일 때, 상대는 자신을 방어하기 마련이다. 저도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사실, 저도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비슷한 말들이 많이 있죠. 뭐, 절대로 꾸중하지 말라. 뭐, 우리 그 인간관계에 굉장히 유명한 책 중에 카네기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내가 정말 젊었을 때 30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꾸중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교육자가 자기 이제 대학 교수 부르신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 책에 어떤 말이 있냐면 30년 동안 내 제자들을 훈계했는데 그 훈계가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는 것을 30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한, 물론 비판하고 똑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훈계하거나 충고를 준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충고를 할 때도, 정말 이 충고를 내가,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정말 진심으로 충고를 한번 해주고 싶은데, 이걸 해야 되는지, 그 사람이 나의 이 충고를, 그 비판이나 뭐 이렇게, 이렇게 아니꼽게 받아들이지 않을지,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여러 인간관계 서적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비판을 수용하는 거, 충고나 훈계나 이런 것들을 수용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적절하게 그런 비판이나 충고하기도 어렵지만, 그러한 훈계를 수용하기는 더더욱이 어렵다는 거죠. 저희 자신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스스로 이걸 깨우쳐서 고치기는 사실은 할수 있겠는데 같은 내용이라고 해도 남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잘안 고쳐지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자식들을 키우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훈계를 수용하기는 정말 더더욱 어렵다. 많은 이들이 비판을 들어도 지적받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자신의 잘못을 축소한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심지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비난하기도 한다.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에게 또 자기 자신에게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잘못을 지적당하는 중에도 머릿속으로는 반박 논리를 준비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오래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이 문제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문제다. 남의 비판을 정말 비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정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쭉 있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얘기하기를 자, 그러면 오늘보다 우리가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남의 후기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내일이 필요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도대체 왜 내일이 필요하냐?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가 더는 성장하지도, 변하지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목적이 있는가? 동물에게는 그날이 그날이다. 다른 건 몰라도 그 성미나 성질은 동물 같은 경우 바뀌지 않고 똑같은 삶을 되풀이한다. 하지만 인간은 자기 분석과 비판, 타인이 제시하는 통찰과 격려, 그리고 비판을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훈계, 격려, 뭐 충고 이런 거를 정말 사심없이 받아들여야만이 정말 오늘과는 다른 예를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지나가서요. 자, 이제 뭐 그 12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머릿속 생각을 전부 입 밖으로 꺼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멍청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된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뒤에 이제 설명이 쭉 나오지만 우리가 아까 비슷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머릿속으로는 별별 얘기가 벌써 생각이 다 떠오르잖아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생각, 비꼬고 싶은 생각,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대꾸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 생각을 입 밖으로만 꺼내지 않으면 우리는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을 못 찾고 한마디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장 쉽게 부부관계에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식탁에 앉아서 밥 먹을 때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데 서로 이제 하루 일을 얘기하죠. 그러면 그냥 같이 들어주고 그랬어 뭐 이렇게 같이 해주면 좋은데 거기 한마디 하는 거죠. 아이고 참 잘났네 뭐 이런 얘기 비꼬는 얘기들. 아이고 참 뭐 이런 얘기 이런 얘기들이 결국은 그 사람을 그 말들이 이제 상대방의 상처가 되고 우리는 바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멍청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지금 그 밥상머리에서 우리 부부간에 대화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상대방이 이렇게 조금 얘기하면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 줘라 뭐 이런 얘기가 되고요. 또 이제 이분이 얘기를 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상가에 갔을 때 그런 거 있죠. 상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그 만약에 이제 어떤 분이 뭐 무슨 불행을 당했을 때나 뭐 이랬을 때 우리가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사실 악의가 아니죠. 사실은 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말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말들 중에 대부분은 다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좋을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그냥 잠잠하게 가만히 이렇게 깨어나 준다거나 그냥 악수만 하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런 말만 해도 되는데 거기서 뭐 쓸데없이 한두 마디 하다가 보면 그 말들이 결국은 그분들한테 오히려 더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 그래서 잠잠할 때는 잠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잠할 때를 알아야 한다. 또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대에게 위로가 되거나 몸이 되는 말이 아니라면 섣불리 입을 열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 사실 호의적으로도 호의를 갖고도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 사람들이 자주 무시하지만 하나의 정말 지켜야 할 경고가 있는데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말아라. 무조건 머리에 떠오른다고 바로 입으로 내뱉지 말아라. 그런 경고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강조하기는 현명한 사람이 되기는 아주 쉽다. 멍청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유명한 사람이 한말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한말 중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 떠오르면 꿀꺽 말을 삼켜버려라. 뭐 그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런 말이 생각이 떠오르면 뱉지 말고 그냥 에이, 떡 하나 삼키는 것처럼 꿀꺽 삼켜라. 그러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런 말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들이 유명한 그 사람들이 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해치는 말, 여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제 우리 심플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우리 애들한테, 우리 아들, 딸한테서 그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 엄마, 아빠는 식당이나 이렇게 서비스업 종사자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우리 보통 미국 가보면 땡큐라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어디 식당에 가서 뭐 이렇게 서비스하는 사람, 서빙하는 사람이 뭘 갖고 오면, 고맙습니다. 이런 말은 잘안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고맙다는 땡큐 그런 말 굉장히 쉽게 하죠. 근데 우리는 그런 말잘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또 이제 미안하다는 말. 우리 참 미안하다는 말 하기 정말 어려운데 그거를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은 알지 못한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면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는 말이 많은 이들에게 미안하다는 이 한마디는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말이다. 사과란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그 말을 하는 것은
자신이 잘못했음을 혹은 몹쓸 짓을 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반복한 사이라도 사과 한마디면 마음이 풀릴 때가 많다. 이 말이 과장되게 느껴진다면 당신을 화나게 만든 사람을 떠올려보라. 만약 그 사람이 불쑥 찾아와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그래도 당신은 차갑게 대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사과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비싸게 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아이들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이 부모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모를 보면서 도대체 아이들은 어떤 교훈을 부모한테 얻을 수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에게 사과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하나 있는 것이죠. 그거는 절대로 상대의 과실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아, 네, 미안해. 정말 오늘 내가 너한테 말 너무 심하게 했어. 당신한테 심하게 했어. 근데 당신도 사실 그러는 게 아니야. 근데 당신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아, 정말 나 오늘 미안해. 내가 오늘 말을 좀 너무 심하게 했어. 당신 그것에 마음 상했지.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 근데 당신도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여기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설사 상대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대의 과실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긍정적인 말을 해라. 여기 보면 이제 한마디 하나 보면 모든 위대한 변화는 낙관주의자들이 이루었다. 그리고 언제나 낙관주의는 긍정적인 말로 시작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 많이 경험하고 듣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앞에 나왔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해보면 새장 안에서 놓아둔 새는 다시 가둘 수 있지만 이미 해버린 말은 되담을 수 없다. 이제 마지막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요. 이게 유대 속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여러분들이 같이 책을 읽고 서로 이제 공감을 하면서 이렇게 토론을 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죄송스럽게도 절판이 된 책을 이렇게 부르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읽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제가 쭉 읽었던 거를 요약하면서 독후감으로 이렇게 시간을 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혹시 우리 참여하신 교수님들 중에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이렇게 같이 토의해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한준 교수님 책을 가져가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뭐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엑스젤레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버릇이 없다고 뭐 교수님들 뭐 위에 선배들한테 들었던 그 세대 중에 한 사람이고요. 사자성어보다는 육두문자가 더 익숙한 세대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좀 읽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교과서는 어렵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전제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그 수련 과정 중에서 위에 제가 이제 현역으로 들어와서 이제 밑에 사람들이 사실은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뭐 후배님들인데 뭐 나이가 많아서 또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병원 생활을 하면서 사실 그 후배 교수들한테 존댓말을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제가 실수를 좀 적게 하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요. 정말 친한 사람 아니면은 그 표현 좀 이상한데 anyway 어쨌든 그렇게 쓰는 거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거는 머릿속에 남는 그겁니다. 제가 앞에만 읽어서 그런지 화살, 깃털. 근데 저는 또 생각을 다른 책을 좀 읽었었는데 거기에는 SNS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곽광반은 책들이 옛날에는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곽광을 받았는데 요즘에 원숭이라는 책도 제가 요즘 읽었었는데 뭐 멀티태스킹보다 원숭이 맞다 또는 SNS는 결국 너한테 칼이 돼서 돌아올 거다 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사실은 학회에서 50주년 행사를 준비할 때 정보통신위원회 때에 페이스북을 좀 하다가 게으르고 그래서 닫았습니다. 저는 SNS 사실 안 하고요. 사실 아이폰을 씁니다. 그래서 아이폰의 최근 16으로 버전업이 되면서 이제 문자 발송하고 취소할 수 있는 기능, 카톡도 취소하는 기능 있듯이 이런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기능에서 참 되게 만족스러웠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제가 미국 연설을 가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말을 할때 영어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로 할때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3명씩 생각하면서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영어 하듯이 조금 아랫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 말을 하면 내 실수가 좀 적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도 사실은 욱하는 성격이고 성격이 급합니다. 성격 좀 고쳐야 될것 같고 뭐안 고쳐지겠지만 욱하는 성격 때문에 사실 실수를 더 많이 하는 편이고 남한테 상처를 되게 많이 줬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병원에서 탑에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따뜻한 말보다는 좀 독설적인 말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라 직설적이어서 직선적이어서 그래서 조금 오늘부터는 병부진 원장님이 부원장님이 44페이지에 1104자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내일부터 저는 무건소행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여러 교수님들하고 한번 이렇게 잠깐 의견을 나눠보고 싶은 거가 있었는데,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타인에게 충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사실 굉장히 고민되는 그 테마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어떤 사람이 단점이 있거나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하나 겪었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같이 갔는데, 어떤 이제 몇 시에 이렇게 같이 후배들하고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그 장소에서. 근데 거기가 저희가 이제 차 사정 때문에 교통 상황 때문에 좀 늦게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후배들이 이미 자리를 떠나버렸더라고요. 그 자리에 없어요. 거기서 만나서 이제 뭐 사진도 찍고 이렇게 뭐 하기로 했는데 가버린 거죠. 자기들은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같이 늦게 갔던 우리 비교적 시니어라고 하는 이제 세 사람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야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얘네들한테 얘기해서, 야, 좀 기다리지. 왜 그걸 못 기다리고 갔니? 하면서 이렇게 한번 그 얘기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 그냥 말아야 되나? 말을 끌고 삼켜야 되나? 이렇게 이제 서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삼키자고 했고요. 이제 다른 우리 선생님, 교수님은 그래도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는 이제 진심이라면, 해주라고 하긴 하거든요. 그런 비판이나 뭐 이런 걸 해주라고 하긴 하는데, 저는 제가 너무 냉소주의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거를 옳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그 사람이 스스로 깨주지 않는 한은 그런 충고나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주의거든요.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 뭐, 이렇게 진심 어린 충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원장님? 네. 뭐,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달렸다고 봅니다. 뭐, 남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정말 뭐, 사랑하는 선배님, 후배님이라면, 그리고 본인의 진심 어린 충고를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사이라면,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사이가 아니라면, 아마 얘기를 해도 크게 도움이 안될 가능성이 크고, 뭐 그런 거는 어차피 제 입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조절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아마 서로 간에 양방, 쌍방 간에 어떤 사이인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그 선배를, 후배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저는 충고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충고를 전달할 때 전달 방식을 좀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런 충고를 들었을 때 마음 상하지 않게 그 전달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게 사실은 지금 김수상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전석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둘 다가 중요한 거죠. 마음은 있는데 표현 방법을 너무 이렇게 어그러시브하게 공격적으로 한다거나 하면 당연히 상대방이 이렇게 방어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할 거고, 또 그런 마음이 없으면 당연히 보이는 나타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상대방이 반응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대우 해서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거나 뭐 그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그 외에 다른 거 혹시 토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면은 외래를 보다가 기분이 확 좋아질 때가 있거든요. 아마 교수님들 아마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아, 교수님 진짜 고맙습니다라고 하시면 정말 기분이 날아갈 것 같죠.
그리고 한 그렇게 피곤하고 외래 환자 많아도 한 시간 정도는 이렇게 행복하게 외래를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이 한마디 좋은 말을 하면은 한마디 좋은 말을 들으면 나는 두 달을 살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반대로 외래나 또는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 간에 심장에 꽂히는 말을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화살로 이제 저격을 당한 거죠. 뭐 수술방이든 아니면 외래든 간에. 그러면 좋은 말은 한 시간 정도가 기쁜데 그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그제 심장에서 저를 굉장히 괴롭히면서 그 다음 환자는 아무 죄도 없으신데 그 다음 환자분한테 말이 좀어뭐좀 그런 경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전뭐 성격 안 좋은 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테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여기는 진짜 잘 참으시고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저보다는 다 어떤 인간의 그 사람다움의 어떤 그런 인격이 훌륭하신 우리 후배님도 계시고 선배님도 계신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거. 사실 우리가 감언이설에 속아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이제 그렇게 화살로 내가 쏘는 거 말고 남이 쏘는 걸 맞았을 때 그거를 잘 버퍼링해서 나도 안전하고 괜히 그 다음에 오는 사람한테 불똥이 튀지 않게 나를 잘 정화하는 거. 그러니까 남이 쏘는 걸 내가 맞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좀 노하우 같은 게 있으시면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영국 부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전석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한 3년 전에는 그 욱하지 않는 법이란 책까지 사실 사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욱하는 거는 뭐 전석 선생 못지않아서 제가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충고를 드리거나 그런 형편은 아닌데 이제 저는 이제 전석 선생이 그런 그 화살에 꽂혔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이 책에 대해서는 화살에 꽂힌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물론 그런 내용도 없지는 않지만 주로는 이제 화살을 쏘지 말아라 하는 내용이어서 사실 이제 그런데 한번 꽂혀서 하는 거는 본인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뭐 우리 전 선생님 교회 열심히 다니시니까 좀 기도도 좀 하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조금 버퍼를 할 수밖에 없지. 그거야 뭐그 화살을 쏜 사람이 잘못이지 맞은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착하기도 하지만 말을 막 하기도 해서 뭐 정말 저도 되게 많이 조심을 하는데요. 이게 잘안 돼서 그리고 저게 약간 높낮이가 심한 바이폴라 같다는 제 자신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꼭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쨌든 기분이 높낮이가 심하진 않은데 이게 이제 조절이 잘 안 돼서 되게 많이 조심하고 더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 생각을 한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모임 장소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은 이제 기다리다가 조금 기다리고 먼저 가고 조금 늦게 갔더니 벌써 갔더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요새 사람들, 저는 이제 좀 나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잠깐 들은 건데요. 이제 요새 사람들은 좀 정확하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 생각에 갔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4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4시 10분이나 뭐 4시 15분까지 기다리다가 안 오면 가라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정해주지 않으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버릇이 없고 싸가지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희들은 이제 대충 얘기하면 이제 그 속뜻을 이해를 하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면 저렇게 하고 하지 않으면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 선생님들이 아마
못된 사람들이 아니고 본인들 생각에는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이제 안 오시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가끔 막 실수를 할 뻔한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이것들이 정말 이런 생각이 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참고 있으면 조금 며칠 있다 보면 아 제가 오해를 했구나 이런 게 되게 많아서 그게 이제 제 그러니까 그 순간 참는 게 정말 그때 잘 참았다. 특히 자식과의 관계는 한번 틀어지면 매우 매우 되돌리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가 되게 이제 어쨌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게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고 생각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못되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확한 표현 방법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으면 대충 저희 때처럼 대충 얘기하면 전혀 속마음을 알아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맞습니다. 좋은 경험담 감사합니다. 저도 잘 세게 듣겠습니다. 요즘 저도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서 자식도 있고 하지만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고 그렇긴 한데 맞는 말씀이십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이제 많이 돼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이제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책들이 아마 이제 아시다시피 인간관계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 사이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좀 더 잘 해볼까 지혜롭게 해볼까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그런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책이 무슨 아주 그 엄청나게 무슨 뭐 성경 같은 그런 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도 우리가 대부분 다 어디선가들 한 번쯤 다 들어본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람이 이 책 한 권 읽었다고 해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 뭐 여기 와 계시는 여러 교수님들도 그렇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정말 어려운 얘기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렇게 자꾸 되풀이하고 노력을 하는 것인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고 제 이제 제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100점을 갖고 이렇게 태어나는데 사람이 가만 놔두고 이런 우리가 지금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람은 점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점점 나빠집니다.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 책도 읽지 않고 정말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점점 나빠져서 100점에서 90점, 70점, 나중에 50점짜리 돼서 정말 이상한 괴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면 그나마 100점을 유지하는 거죠. 사실은. 더 올라갈 수도 물론 있겠지만 그건 아주 어려운 경우고 한 100점만 유지해도 다행인 거예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성정을.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런 책을 읽고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과정들이 아주 무슨 성인군자가 뭐 공자나 이런 분들처럼 성인군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인간으로서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그냥 지켜나가기 위한 하나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하나를 읽고 무슨 완전히 무슨 새 사람으로 새 사람 됐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 한 10번 상처를 주는 거를 한 뭐 5번으로 좀 줄여볼 수 있고 또 뭐 부부간에도 한 10번 싸우는 거를 한 5번 정도밖에 안 싸우기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저와 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노력을 교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향설의 서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